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 측의 항고 등 이 사건의 불씨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오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도 관심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수사 결과에 힘이 실리게 된 만큼 이원서 검찰총장은 일주일가량 남은 임기 안에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총장이 수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붙일지 부의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수심의에서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한 뒤 불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추가 심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품백 사건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중순 취임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